파전하고 라면하고 술 한잔 먹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전 제가 준비해 갖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오징어하고 쪽파하고 양파 당근 넣어가지고 한번 바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파자. 이 라면 이건 앞전에 올렸던 겉절이 만드는 거 같이 먹었어요. 뭐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머. 내가 백단자 지금 애들이 다 어디 놀러 가갖고 자 건배 잠깐만 나는 파전을 먹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파전 오징어 이렇게 넣고 파전 방금 앞전에 겉절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라면 끓여서 파전하고 소주 한잔 하려고 들어왔어요. 맛있다. 파전이 파가 많이 들어가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
저는 쪼매, 저는 자작을 하고 좋아해요. 첫 잔만 받고 원래 손질이 잘 안 받아요. 본인도 따라 먹어요. 하자라고 술을 먹으니까 술술 잘 넘어가네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나가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진짜 너무 기니까 저도 스트레스 살이 이렇게 쪘는데 집에서 그냥 그래도 그냥 한번 이거 그냥 파전을 그러니까 식구들 오늘 토요일이 보니까 한번 만들어서 내일이라도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오징어 그냥 해놓으니까 이렇게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진짜 맛있어요. 집정에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내가 저기다 했을 때 너무 술 마셨더니 여기 직접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대박 맛있네요. 뜨거워, 조심해. 엄청, 엄청 뜨거워. 조금씩 먹어야지, 너무 뜨거워. 아니, 나 직접 꺼먹으니까 맛있네. 그래서 왜 이렇게 좋아?
한 좀 더 해주세요. 하고 술을 먹으니까 술이 술술 넘어가네요. 요새는 아니 뭐 넣지 말고 쪽파하고 오징어만도 맛있어요. 파가 요새가 제일 맛있을 때라서 쪽파가. 시장 가니까 오징어 한 마리 5,000원인데 요새 요즘 그 정도로 비싸지. 라프는 좀 더 비쌀까? 엄청 맛있네. 여러분도 꼭 따라서 한번 해서 한번 소주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요. 저는 막 여러 가지 막 넣고 뭐 음식 만드는 거를 별로 그냥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막 가서 넣고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꾸미고 막 갖다 넣고 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재료 얻고 해서 드세요. 술을 먹으니까 좀 올로네요. 근데 안 먹다 먹었잖아.
좋아. 맛있네. 누가 엄청 술 좋아해. 우와. 응, 풀려도 돼. 와, 술 먹으니까. 저 혼자 술 다 먹었습니다, 한 잔. 확 오르는데요? 술 먹으니까.